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 몇 주간 퍼스트네이션, 이누이트, 메티스 대표들을 접견한 자리에서 캐나다 원주민 기숙학교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가톨릭 교회가 저지른 일들에 대해 부끄러움과 슬픔을 느낀다고 말하며 개탄스러운 행동을 저지른 가톨릭 교회의 일원들에 대해 신의 용서를 구한다고 사과했습니다. 교황은 또한 7월 26일인 성녀 안나 주기를 언급하며 이때 즈음 캐나다를 방문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접견 자리에 참석한 캐나다 원주민 대표들은 우리 모두가 고대하고 바라던 일이 마침내 오늘 벌어졌다고 전하며 퍼즐 조각이 하나 맞춰진 기분이고 교황의 진솔한 사과에 우리 또한 진심 어린 감정을 느꼈다고 언급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작년 5월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캠룹스의 기숙학교 부지에서 215개의 무덤이 발견된 이래 사스카추안을 포함한 다른 기숙학교 부지에서 총 1200구 이상의 원주민 아동 유해가 발견되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19세기 초반 원주민들을 백인 사회에 빠르게 동화시키기 위해 기숙학교를 설립했습니다. 대부분 가톨릭 교회가 위임해 운영하였으며 통계에 의하면 약 15만 명의 원주민 아동이 이 기숙학교에 강제 수용된 것으로 추산됩니다. 앞서 캐나다 정부와 저스틴 트리도 총리는 기숙학교에서 각종 학대와 성폭력이 만연했음을 인정하며 원주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한 바 있습니다.